안녕하세요. 박가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다가 이 아령을 놨어요. 아령과 이거는 샌드볼이라 그래서 1.5kg짜리인데 속에 모래가 들어가 있는 그냥 고무 공입니다. 그리고 제 거 아이패드인데 이 아이패드는 왜 놨냐? 쉽게 얘기하면 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해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이것도 이제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연습을 하냐? 유튜브 구독자분이신데 그래서 테이크백 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조금 연습을 하거나 올바른 테이크백이 빠지는 게 어떤 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저는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낮고 길게 빼고 아니면 몸하고 팔하고 같이 간다. 근데 그렇게 말로만 들으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몸으로 느껴야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팩마디 말보다 내 몸에서 한번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아령을 왜 넣겠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백스윙이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딱 했을 때, 자, 보세요. 어드레스를 하시고, 이거를, 백스윙을, 무거운 물체일 수록 좋아.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여기까지 해보는 거지. 다시, 아령.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문지방 같은 데가 좋아요. 아예 그냥 안 밀리는 데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는 이게 더 무거운 게 이거니까 1.5kg짜리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가냐면 복근이나 몸의 근육을 어디에 쓰는지. 그러니까 백스윙의 스타트를 할 때 손이 아닌 다른 근육을 찾기를 바라는 연습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몸하고 팔하고 같이 갑니다. 이런 느낌. 그러다 보면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들어가는 데가 왼쪽 골반, 배, 그리고 여기 왼쪽 가슴, 겨드랑이 쪽이 있는데 이런 데서 하지 손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돌아가거나. 그러니까 자가 체크법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손목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팔을 잡아당기면서 백스윙을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되지. 돌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똑바로 낮고 길게 빼려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이 공도 그렇고 아니면 책 없으면 책 책으로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놓고 만약에 돌리면 돌리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냥 이거를 끌면서 놓고 끌면서 이런 느낌.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게 이제 이 나무 다리인데 한번 제가 이쪽에서 이제 백스윙을 한다 그러면 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골반하고 이제 어깨가 뒤로 빠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백스윙 빠지는 길이 1cm만 잘 빠지고 3cm만 잘 빠져도 골프스윙은 그 길이 그냥 계속 그 길로 다닙니다. 근데 처음 스타트 때부터 돌리거나 아니면 내치거나 아니면 손으로 꺾어서 들거나 이러면은 안 좋은 스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테이크백을 빠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낮고 길게 빼고 몸이랑 팔이랑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 느낌을 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연습법을 통해서 대놓고 이런 물건을 미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없다 그러면 문지방이나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런데 아예 안 움직이는 것도 해서 계속 이렇게 팔이랑 몸이랑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근육을 백스윙에 스타트하는 근육을 찾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추운 겨울 집에서 내년 봄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내년에 열 대장 줄 수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요. 이상 박가림 프로였습니다.